안녕하십니까. 부산바케코리아 제품 트레이너 김정훈 수석입니다. 오늘은 농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S590과 S450의 기본적인 작동 방법과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밥켓의 스키드로저 라인업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나온 R시리즈 모델과 전통적으로 잘 판매가 되고 있는 M시리즈 모델이 있는데 오늘 가지고 나온 모델은 M시리즈 모델의 대표적인 제품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S590을 보시면 리프트가 이제 버티컬 타입이라고 해서 이제 2단으로 이렇게 이중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리프트 자체가 이제 수직으로 올라오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디우스 타입보다 상차 높이가 더 높고 수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좀 부딪힘이 적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이게 버티컬 타입이 아닌 레디우스 타입인데 이중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푼 곳으로 상차 작업이 빈번한 작업장보다는 땅을 파거나 적재물을 미는 작업장 위주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미드레인지 부분이 버티컬 타입보다 리치가 길어 미드레인지 높이에서 멀리 상차를 해야 한다면 레디우스 타입이 더 잘 맞으실 것 같습니다. S590과 비교하는 제품을 S450으로 한 이유는 운전 방식이 완전히 다른 타입이기 때문에 그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스키드로더는 왼쪽에 있는 레버가 있고 오른쪽에 있는 레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레버와 오른쪽에 있는 기본적인 이 두 레버로 다 작동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이 버튼을 보시면 ISO 타입이라고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타입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의 레버는 장비의 움직임입니다. 오른쪽의 레버는 버켓과 이 리프트의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쪽으로 당기면 리프트가 올라가고 앞으로 밀면 리프트가 내려가고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스키드로더는 590과 같이 SJC 타입이 아닌 이런 풋페달 타입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런 레버는 주행을 담당을 하고요. 이 발 아래에 있는 이 풋페달 보이시죠? 페달로 리프트와 버켓의 움직임을 조작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풋페달 같은 경우는 이 좌우 레버가 움직임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좌우 레버를 앞으로 밀면 장비가 이렇게 앞으로 나가고요. 좌우 레버를 뒤로 당기면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SJC 타입에 비해서 좀 불편한데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풋페달을 수십 년 동안 또 운전해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풋페달 방식이 익숙하고 훨씬 더 효율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풋페달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빅스 버튼, 그리고 파킹 버튼, 그리고 버켓 포지셔닝 버튼과 오른쪽에 보이는 리프트 락 기능 같은 경우는 다 동일한 그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파워 밥패치 기능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레버가 보이시죠? 이 레버가 이제 파워 밥패치 기능이 이제 들어가 있어서 밥패치가 자동으로 이제 풀리고요. 버켓이 체결되는 기능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태치먼트 부착물을 사용하실 때 이거를 직접 손으로 당기지 않으셔도 손쉽게 이제 작업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SJC 타입 같은 경우는 파워 업태치를 옵션으로 제공을 하고 있지만 이 풋페달 같은 경우는 파워 업태치 기능은 없고요. 그 인포메이션을 나타내는 왼쪽에 있는 그 기능 화면이 있는데 S590 같은 경우는 이제 LCD 디스플레이로 되어 있고요. 근데 S450 같은 경우는 이제 아날로그 화면으로 되어 있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밥켓 M시리즈 스키드로더의 대표적인 제품인 S590과 S450의 주요 작동법과 기능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추가로 저희 제품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밥켓 홈페이지나 저희 판매 대리점에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